예, 제가 바로 임현수입니다. 저는 중구 명동 일가 53번지에서 출생했고 올해 60살입니다.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 건시 드라이브 51번지에서 처와 함께 살고 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조선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간사로 일하다가 1986년 1월에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대학교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1990년 1월부터 지금까지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 담임목사로 있고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동포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사업에도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기독교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나게 지금껏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든가 무상기증이라든가 협력 등의 명목으로 이 공화국을 드나들었지만 사실 겉과 속이 다르게 미국과 이 남조선 당국을 추종하면서 공화국의 이 존엄과 체제를 부정하고 헐뜯다 못해 국가 전복 음모를 기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단속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가 해외에서 저지른 반공화국 적대 행위가 드러나서 정식 법적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기간 공화국에 대한 지원과 기증에 그처럼 열성을 부린 것도 근본 목적은 북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수뇌부에 대한 그 충정의 마음을 지워버리는 데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공화국에 정말 이러저러한 그런 지원의 명목으로 이 공화국의 각처를 돌아다닌 것도 결국은 미국과 남조선의 반공화국 이 압살 정책에 편승해서 이 북의 체제를 뒤집어 엎고 정말 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한 어떤 거점을 꾸리기 위한 데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기 남조선과 해외에 사는 그 동포들 앞에서 북조선 사역 보고라는 것을 하였는데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황당무계한 허위와 날조 또 사기와 기만 억측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모략선전에 좀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북에 다니면서 몰래 찍은 그 불미스러운 촬영 자료들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럴듯하게 날조하고 북의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또 이 모략선전문을 만들어갖고 교인들 앞에서 비춰서 설명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올려 유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양심과 또 선의, 이 진리에 대해서는 곧잘 외우면서도 정말 미국과 남조선 보수 세력들과 그런 사람들의 대변자 또 돌격자가 되어서 공화국에 대한 온갖 거짓과 허위와 모략으로 얼룩진 그런 궤변들을 죄쳐대면서 수많은 동포들을 이 동족을 반대하는 대로 정말 같은 동족끼리 이간질시키는 그런 일에 적극 추동질한 이런 놈이 무슨 진정한 교직자고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음으로 미국과 남쪽 당국이 벌리는 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 행위와 탈북자 지원 책동에도 적극 가담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반공과 승공으로 찌들어 있던 저는 조국 이 공화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과 손을 잡고 북주민에 대한 탈북 유도 노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1996년 몽골에 가서 현지 미국 대사를 만나서 한 해에 한 500명 정도의 탈북자들을 몽골을 거쳐서 남조선으로 도주시키는 그런 문제를 모의했고 돌아오는 길에 이 탈북자 유도 책동을 하고 있는 데니스 킴이라고 하는 그
남조선계 그 미국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탈북자들이 몽골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중국에 있는 내몽골 국경의 어떤 한 지점을 GPS에다가 기억시킨 그것을 좀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베이징 비행장에서 제가 조선족 브로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감행한 이 모든 범죄들이 그들이 벌이는 이 반공화국 대결 모략 책동에 적극 추정해서 정말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흉심 밑에 저지른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국가 전복 범죄 행위라는 것을 솔직히 자백합니다. 정말 할 말은 많지만 사실 이 모든 얘기를 마치면서 모든 인민들 앞에서 제가 지은 죄를 정말 깊이 사죄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정말 민족의 화합과 이 통일을 위해서 저한테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전환 높은 우리 공화국의 체제를 말살해 버리는 족대 세력들의 책동은 비열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족들의 부러웠던 노략적인 책동도 혁명의 수뇌부들의 일심 단결하여 자주와 송군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천만국민의 악기는 그 누구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전함 높은 체제와 전함을 없애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이든 이 세상 구호되이든 절대로 용서치 않고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입니다.